부동산의 개념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뀌면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수익형 상가나 빌라는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평생 서울에서 열심히 살다가 은퇴 후 경기도 홍천에 아내와 함께 내려간 부부가 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었던 터라 남편은 만족스러웠는데, 반면 그의 아내는 불만이 많습니다. 전날 주문하면 아침에 배달되는 배송의 편리함도 없고, 수다 떨며 차 한잔 할 친구도 없고, 농사도 취미도 없고, 매일 무료한 일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예전같이 못하게 되었네요. 도시를 떠난 전원생활이 낭만적이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겠지만, 현실은 TV에서 보던 귀농, 귀촌, 캠핑 등의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점은 개인에게 맞는 부동산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70%가 넘는 한국의 은퇴 세대들에게 은퇴 전부터 은퇴 후를 대비한 부동산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즉, 거주용과 투자용 부동산을 수익형으로 바꾸어 놓고 은퇴를 대비하는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아야 좀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늘어가는 시기에는 더더욱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트렌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동산의 흐름을 감지하고 부동산 자산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계속 벌면서 살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한평생 열심히 돈 벌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행복한 노후보다는 살기 위한 노후가 될 것입니다. 노후에는 건강, 여가, 취미, 여행 등 행복한 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노후가 마냥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만나서 차 한잔할 친구가 있고 여가를 보낼 취미가 있다면 행복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퇴 부부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시골 전원생활이 본인에게 행복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과 행복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른 만큼 개인에게 맞는 맞춤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의 경우는 다시 서울 외곽 도심으로 이사를 하고 홍천에 있는 전원주택은 주말에만 활용하면서 다시 부부의 금슬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은퇴 후 노후 준비도 달라져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맞는 부동산 노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 역시 현재와는 다르게 노후의 주거지로 적당한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랫동안 편안한 환경에서 보낼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연금도 활용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도심에 있다면 교통과 자녀와 접근성, 병원과의 접근성 등 중요할 것이고, 한적한 삶을 원한다면 귀농해서 전원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좋은지 시골이 좋은지는 비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이죠. 따라서 어떤 노후를 살 것인지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재편해서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택이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이 높으니 주택의 규모를 줄여서 금융자산을 일부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작은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해서 매달 일정한 현금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주택의 가치나 규모를 떠나 여유 있는 노후 자금과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집에 거주한다면 기본적인 은퇴 후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고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에 맞는 실버타운도 많이 생기겠죠. 따라서 실버타운으로 입주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분양형 호텔 투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도 분양형 실버타운도 곧 부동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더 진행될수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동산은 인기가 더 떨어지겠죠. 부동산의 개념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뀌면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수익형 상가나 빌라는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도 월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부동산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부적인 방법들 제가 하나하나씩 앞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